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오늘은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어딜 가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각대도 셀카봉도 필요 없습니다. 무선 마이크, 유선 마이크, 보조 배터리, 추가 배터리 다 필요 없어요. 얘 하나면 모든 게다 됩니다. 넓은 화각으로 내가 있는 곳을 촬영할 수가 있고요. 생동감 있는 색상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몰라도 괜찮아요. 녹화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나머지는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촬영하기 부담되나요? 이 카메라는 촬영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이 카메라 하나로 일상을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도 영상이 될수 있습니다.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추측들이 있었죠. 카메라가 두 개가 될 거다. 야간 조조도에 좋은 1인치 센서가 들어갈 거다. 열화상 카메라가 들어갈 거다. 막 그러면서 프로라는 라인업이 됐을 때 변화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고프로고 에이스 프로니까 액션 5 프로로 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점은 못 느끼겠습니다. 다만 명품에 올라가는 차이점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퀄리티와 내구성, 그런 것들이 조금씩 알게 모르게 잘 다듬어진 제품들에 대해서 명품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제품 또한 그렇습니다. 명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 깎여서 나왔어요. 우선 센서의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화질의 차이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차세대 1.3분의 1인치 CMOS 센서를 사용했고, 최대 13.5스탑. 굉장히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는 거죠.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의 장점이 또 하나 있죠. 다른 회사들과 DJI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내장 색온도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액션 5 프로에서 O자에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색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색온도라는 거는 하얀색을 하얀색으로 봐줄 수 있는 그 색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봐야지만 얼굴색이 이쁘게 나오고 하늘색이 이쁘게 나옵니다. 하얀색이 하얀색으로 될수 있는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따로 센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고 빠르게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액션만 있어요. 이번에 굉장히 큰 차이점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배터리 하나에 4시간이라는 촬영이 가능해요. 이거 제가 실험해 봤습니다. 보통 스펙을 적어놓을 때 정말 온도도 일정하게 딱 맞고 환경이 진짜 좋은 곳에서 최대한 길게 나왔을 때를 내세우는 게 촬영 시간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DJI는 누가 실험을 한다 해도 같은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만큼 뻥 스펙이 없다는 거죠. 거짓말이 없다는 거죠. 어느 사람이 측정했을 때는 4시간 가고, 어느 사람이 측정했을 때 3시간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촬영을 할때 일반 8비트 촬영도 되고, 10피트 일반 촬영도 되고, 로그 촬영도 되고, 여러 가지 촬영 방법을 지원하는데, 조금 더 나은 색감과 조금 더 풍부한 컬러를 표현하고 싶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10피트 D로그 M으로 촬영해서 러시라는 것을 입히는 거죠. 러시라는 거는 DJI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드래그해서 넣기만 하면 진짜 멋진 색감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편한 것이 하나 또 생겼죠. 애플에 있는 기기 중에 센터 스테이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피사체를 가운데 올수 있게 넓은 화면으로 촬영을 해서 그거를 확대해서 피사체를 쫓아다니면서 크기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죠. 가운데 있을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옆에 가 있으면은 화면을 확대해서 제가 가운데 갈수 있게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죠. 그거는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고 해상도가 좋아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해상도가 안 좋은데 이거를 잡아 늘리면은 찢어지겠죠. 하지만 해상도가 정말 좋은 스프링 같은 거라면 이렇게 늘린다 해도 그게 찢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는 센터 스테이지 기능인 피사체 중심에 놓는 피사체 중앙 유지 및 추적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실험들을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실험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액션캠이라는 거는 빠르게 꺼내가지고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빠르게 켜집니다. 하나, 둘, 셋. 1초도 안 걸려요. 정말 빠르게 켜지는 제품이에요. 우선 외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JI 오즈모 액션5 프로는 정통적인 액션캠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모나고 렌즈가 하나 있고 앞에 액정이 하나 있고 뒤에 액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킵 버튼과 전원 버튼을 같이 하고 있는 버튼 하나, 그리고 위에 녹화 버튼 하나, 이게 다예요.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어 가지고 누가 사용한다 해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왼쪽 버튼을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열어 주시면은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C타입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위로 올려야 돼요. 위로 올려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배터리와 SD카드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퀵 릴리즈 자석 마운트가 되어 있어요. 정말로 유용한 아이템이고 많은 극찬을 받았던 아이템입니다. 퀵 릴리즈 자석으로 붙여서 고정을 시키고 뺄 때는 옆에를 눌러서 이렇게 빼면 되는 굉장히 간편하고 액션캠을 액션캠답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외형에서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액정이 OLED로 바뀌었어요. 정말로 화면이 쨍하고 정말 깨끗해요. 선명하고. 영상을 찍는데 OLED로 업그레이드 된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OLED를 보는 순간 중요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체감을 해보지 않으셔서 그렇지 체감을 해보시면은 이 쨍한 장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전면도 OLED, 후면도 OLED입니다. 촬영을 하는데 내가 보면서 촬영할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만족감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럼 메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원을 켜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켜질 거예요. 여기에서 메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화면을 옆으로 이렇게 쓸어 내리거나 옆으로 쓸어 올리거나 하시면은 이렇게 메뉴들이 나와요. 사진, 동영상, 슈퍼나이트, 야간 저조도 세팅이고요. 피사체 추적,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한 게 장점이에요. 원래 잘하는 집은 메뉴가 단일 메뉴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좌우로 이렇게 밀어서 원하는 곳에 와서 가만히 놔둬도 되고 눌러도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사진으로 됐을 때 메뉴부터 설명해 줄게요. 왼쪽 위에 있는 SD카드 남은 용량이고 왼쪽에 플레이 버튼으로 보이는 게 저장된 거를 불러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모양이 옆으로 이렇게 밀었을 때 메뉴하고 똑같이 사진 동영상 같은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L 사이즈 4분의 3인치 와이드 앵글 렌즈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밑에서 위로 올리시면은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16:9, 4:3 그리고 한 번 눌렀을 때 1초에 두 장을 찍을 건지 1초에 세 장을 찍을 건지 와이드를 눌러서 환산 초점 거리 10mm인 광각으로 찍을 건지 한 칸 위로 가면 왜곡 보정, 휘어짐 없는 왜곡 보정을 해주고 환산 초점 거리 13mm로 찍을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면 되고요.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 요거 누르시면은 뒤로 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 막대기 하나 있잖아요. 요거는 막대기를 잡고 내리시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아래를 잡고 올리시면은 막대기가 올라오면서 메뉴가 불러지고 이 위에 있는 막대기를 잡고 내리시면은 내려가고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메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조조라는 게 보입니다. 요거를 누르시면은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프로 모드가 켜져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이는데 프로 모드를 끄시면은 매개변수 오토라고 아예 아무것도 건들 수 없다라고 알려주고요. 여기에서 프로 버튼을 누르면은 노출을 바꾸든지 화이트 밸런스를 바꾸든지 저장 형식을 바꾸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저장 형식은 JPG 압축된 형식으로 바로 볼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주는 게 JPG 형식이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JPG랑 RAW 파일이라고 해갖고 압축이 안 된 보정을 꼭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원본 상태의 RAW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식이 있고요. 노출은 오토가 있고 눌러보시면은 EV값, 노출값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iOS값, 밝기를 조절하는 거를 자동으로 100부터 25,600 중에 너가 알아서 자동으로 하라고 해놓을 수도 있고 요거를 선택해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오토 모드에서 이렇게 선택도 할 수가 있어요. 오토 모드라고 모든 걸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 값에서 오토로 나머지는 너가 해라 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매뉴얼 모드, M 모드를 누르면은 모든 걸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 60분의 1초로 바꿀 수도 있고 ISO는 자동으로 두고 싶으면 100부터 25,600으로 놔두시면 자동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값으로 이렇게 설정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EV값은 이 기기에서 얼마만큼의 밝기가 더 추가됐냐, 더 적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EV값. EV 숫자가 0이 돼야지 이 기기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셔터 스피드만 내가 원하는 대로 놓으시고 나머지 ISO값은 자동인 100에서 25,600으로 놔두시면 EV값을 자동으로 0으로 맞춰줘요. 혹은 반자동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내가 만질 수도 있고 하나만 내가 만질 수도 있고요. 자, 설명이 길었네요. 배터리 부분을 누르면은 남은 배터리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다음 동영상으로 볼게요. 동영상 옆으로 가고 동영상 놔두시면 동영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눌러주셔도 되고요. SD카드 지금 현재 4K 24프레임으로 저장을 했을 때 4시간 42분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밑에 수치를 4K 120프레임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제 시간도 2시간 39분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바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촬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밑에서 위로 올리시면은 해상도 프레임 그리고 손떨방 화각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액션캠에서는 4K 60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 RS라고 써져 있는 거 그리고 U와이드라고 써져 있는 거 울트라 와이드 화각이죠. 요거를 누르시면은 락스테디 왼쪽에 있는 건 손떨방 흔들림 방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화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호라이즌 밸런싱이라는 걸 했을 땐 표준 화각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락스테디라고 했을 땐 초광각, 광각, 표준 화각, 왜곡 보정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아래 풀프레임 카메라로 사용했을 때 11mm의 화각을 사용하는 것과 12mm 그리고 15mm를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각으로 했을 때 수중에서 광각 사용 시 굴절에 인한 왜곡 감소라고 이렇게 수중에 사용할 때는 광각 카메라를 써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손떨방에 대해서는 오프, 락스테디, 락스테디 플러스, 호라이즌 밸런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화각이 조금씩 작아집니다. 락스테디로 하면은 조금 작아지면서 이 화면 내에서 흔들림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화면을 요만큼 축소해 가지고 요 안에서 흔들림을 이렇게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 화면 안에서 그 크기의 차이점이 올라갈수록 화면이 조금 더 작아지고 조금 더 작아지고 큰 흔들림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라이즌 밸런싱까지 가면은 화면이 이렇게 기울여도 지금 노트북은 정상적으로 보이죠. 요게 호라이즌 밸런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락스테디로 가면은 기울어지면은 같이 기울어지죠. 노트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보시면 돼요. 1.0x라고 해갖고 1배율이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를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1배율에서 2배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누르고 계시면 올라가고 요거를 위아래로 돌리시면은 200까지 디지털 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4K 60프레임 락스테디 울트라 와이드 화각 2배 디지털 줌이고요. 촬영 중에도 1배율, 2배율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왼쪽이 1배율이고 오른쪽이 카메라에서 2배율로 한 겁니다. 둘 다 2배율로 확대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2배율로 확대해서 찍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1배율을 찍어갖고 2배 확대한 게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슈퍼나이트. 슈퍼나이트라는 거는 DJI 회사가 야간 저조도에 얼마나 진심이냐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직접한 아이템 마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설정을 이렇게 올려갖고 보시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4K 24프레임에서 30프레임까지 설정 가능하고 2.7K로 내려가도 1080p로 가도 24프레임에서 30프레임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요.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지죠. 야간 조조도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이런 선택이 되는 거고요.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노출에 대해서 ISO 값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51,200까지 늘어났고요. 매뉴얼로 바꿔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바꾼다 해도 워낙 ISO가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노출감을 적당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슈퍼 나이트 모드는 간편하게 야간 저조도 세팅을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사체 추적이 나왔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여기 마크가 피사체 추적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2.7K 24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올려보면은 4K가 빠져 있습니다. 4K가 없어요. 1080p 16:9, 2.7K 16:9, 1080p 9:16, 그러니까 세로죠. 그리고 2.7K 9:16 세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이 바깥에 프레임이 보이시죠? 이건 세로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안녕. 이렇게 사람이 나왔잖아요. 사람이 나오면은 얘를 가운데 두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녹화를 눌러보시면 프레임이 가운데로 바뀌었죠. 이게 보여드려야지 설명이 쉬워요.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여전히 화면은 여기 네모에 돼 있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뒤로 가도 네모, 옆으로 가도 화면에 네모. 지금 내가 녹화되고 있는 건 이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레임, 세로로 됐을 때 그 프레임으로 녹화되는 거라 좌우로 움직여도 센터를 계속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로 모드도 똑같이 됩니다. 녹화 끝내고 밑에서 위로 올려가지고 가로 모드 2.7K에 16:9 내려서 보시면 프레임이 옆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고 녹화를 누르고 내가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있잖아요. 여기에서 옆으로 이동해도 화면 회색 테두리가 옆으로 이동하면서 나를 가운데 뒀잖아요. 여기서 더 옆으로 가면은 어쩔 수 없이 화면 옆으로 가지만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내가 가운데 갈 수 있게 회색 테두리랑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카메라를 두 개를 놓고 설명을 드리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 뒤로 와서 제가 옆으로 이동했을 때 하나는 화면에서 제가 옆으로 이동한 거고 하나는 화면의 가운데에 계속 있을 겁니다. 카메라가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것처럼 계속 따라가는 느낌으로 촬영이 될 거예요. 테이블 위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캠핑장에서 조리를 하는 모습을 촬영할 때 내가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운데 있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촬영하신다면 매우 편하게 짐벌이 있는 것처럼 혹은 누군가 촬영해 주는 것처럼 연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메뉴 볼게요.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 메뉴는 SLO, 슬로우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올리시면 4K, 120프레임 고정입니다. 2.7K도 120프레임 고정이고 1080p로 가면 240프레임까지 할 수가 있어요. 화각은 광각 또는 표준만 사용 가능하고요. 4K로 했을 때도 표준 또는 광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80p로 촬영했을 때랑 4K랑 차이점이 많아요. 우선 슬로우 모션 1080p 슬로우 8배가 가능한 걸로 촬영을 해보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녹화 눌러도 되고 돌아가서 녹화 누르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눌렀을 때 하나 이런 모습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다음은 하나 둘 화질의 차이는 많이 날 수밖에 없. 화질의 차이는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톡의 숫자도 제대로 안 보이고요. 달력의 9월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120프레임으로 촬영했을 때 그 슬로우 모션의 느낌은 정말 좋지만 어디까지나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했을 때는 소리가 안 들어가요. 4K 120프레임을 사용하실 거면은 사실상 동영상에 12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120프레임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이유가 얘는 소리가 들어가요. 아까 슬로우 모션은 하나
아까의 슬로우 모션은 소리가 안 들어갔는데 이 슬로우 모션은 소리가 들어간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근데 DJI 액션5 프로에서는 슬로우 모션으로 녹화한 것도 소리는 따로 들어갑니다. 되게 재밌어요. 자, 그리고 타임랩스까지 왔어요. 마지막 타임랩스를 알아보자면 타임랩스 누르면 타임랩스 마크가 이렇게 뜨고요. 아래에서 밑으로 올리시면은 타임랩스, 하이퍼랩스 두 가지가 있어요. 하이퍼랩스는 이동을 하면서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배속은 오토가 있고 2배속, 30배속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트래킹을 하는데 사람들이 지루해할 만한 영상이다. 걸어가는 모습을 찍어주고 싶은데 너무 길게 나오는 거 불편하잖아요. 짧게 압축해갖고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럴 때 하이퍼랩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들고 이동한다면 하이퍼랩스, 삼각대에 고정을 해놓는다면 타임랩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랩스는 10배속이 가장 무난하긴 해요. 왼쪽 위에 보면은 1080p 30프레임이라고 써졌어요. 여기는 해상도를 왼쪽 위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4K 30프레임, 25프레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와이드앵글 렌즈, 표준 렌즈, 그리고 초광랩 렌즈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왼쪽 위로 바뀌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봤습니다. 네, 이렇게 DJI 오즈모 액션5 프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느낀 DJI 액션캠의 장점은 유저한테 너무나 친근한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액션캠이 가져야 될 요소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게 DJI 오즈모 액션5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휴대성, 언제 어디서나 들고 찍을 수가 있어야 되고, 넓은 화각으로 삼각대나 셀카봉 같은 거 없이도 촬영했을 때 잘 나와야 되고요. 얼굴 색감도 잘 잡아주고 풍경도 잘 잡아주고, 내가 설정을 바꾸지 않는다 해도 얘가 알아서 오토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잘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완성이 된 게 DJI 액션5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나온 제품이에요. 피사체를 중앙에 놔주는 기능이 생기면서 내가 혼자 촬영하는데 누군가 찍어주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액션캠에 관심 있거나 액션캠을 구입하셨거나 액션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윤승로 그대는 낭낭 무노히 들사자 티티비 비아라곤 김립세 셰오모홍 강가딘 홍인표 박주봉 알시스토 장트럭 TV 한창연 델루나 화성 도깨비 인생 다시 시작 자두낭자 TV 알트스토리 드론 택시 샤타 주말 벽지 예술가 콩나물맘 이정용 신완식 리아손 빅스타 바라바라 카메라 들면 깡패 산티아고 33-20 세넌 있어 스키사랑 TV적 푸른 조원이의 으라차차 낚시바보 TV 조이 유로버 정성석 미스터 주 DS 찰 양파체인 박연우 디지카니 남별나라 공주왕자 MSK 10월 박종혁 오상수 스튜디오 18형 3코스모스 괜찮니 못생긴 거 육지마 도로스 지금은 호야빠 메가조립 윙바 유튜브 킹튜브 어용태 리공 캠핑 주연 미용의 정서 피셜 남김진철 청주예일 매빅 사마바타 제시켜알바 이지스 파랑고래 이광호 할인 엠바이콤들이 최성모 서방숙 대장당 미교의 정재호 진돌이 깨비 석형 팟팩 전일 캠핑마마의 지성 오한국 방방 드론 기능장 유광복 노트 보리 카다 응?